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은 JO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세비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은 코스모신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는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화승 RNA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자, 오늘 밤이죠. 네. FOMC가 열리고 CPI도 발표가 되는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 FOMC는 뭐 6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기준으로 80% 이상 거의 뭐 동결이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미 금리는 뭐 이번에 안 올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키크아웃을 했다라는 건 뭐 거부할 수 없는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75BP를 정말 연속적으로 몇 번 올리는 그런 강한 금리 인상에서 결국은 기울기가 꺾이게 된 거죠. 우리가 실적에서의 피크아웃은 싫어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피크아웃은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반기는 그런 시그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번에 스킵을 가지고 호키시 스킵이라고 합니다. 매파적으로 이번에는 한번 그냥 건너뛰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다음에 또 되니까 시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는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가 강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연준이 주요 인사들이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위험 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큰 축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섹터를 동시에 올리는 정도의 유동성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에는 반도체, 어느 때는 2차 전지. 약간 퐁당퐁당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많은 섹터들로 확산이 되는지 이런 여부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자 이재규 대표님. 자 오늘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FOMC의 동결 가능성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뭐 큰 호재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증시보다는 많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그래도 꽤나 남아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점 구간대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전략을 좀 잘 세워서 매매를 해본다면 그래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쉬운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인 스탠스 관점을 유지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은 일단 확실시 되고 있지만 일단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연준 관련자들의 발언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오늘 저는 제이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심상치 않은 상승 기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단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차량들, 전기차가 보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는 SUV, 대형 이런 차량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 자체가 커야 될 텐데 같은 부피의 배터리 셀, 팩 안에다가 얼만큼 주행 거리를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세는 조금 탄소 나노튜브 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탄소 나노튜브의 도전제 채용 시에 충방전 효율이 향상이 되는 이런 부분과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니켈 함량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울트라하이 니켈까지 와서 거의 한 90% 정도 함량이 맥스다. 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터리의 용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될 건데 결국에는 이런 2차 전지 도전제 관련된 탄소 나노튜브의 파우더를 생산하는 기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넣었을 때에는 기존의 카본 블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조흑연 부분들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의 부피만 가지고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그 안에가 비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양극재라든가 이런 탈물질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줌으로써 같은 부피의 배터리 내에서도 더 많은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는 킬로와트시가 높은 배터리가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향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황화 리튬 이런 쪽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시설 증가 공시가 있었는데 이게 24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캐파의 실적이 반영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POR, PER 이런 밸류로 봤을 때 비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에는 POR 기준으로 했을 때 22배 미만이 됨으로써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도전제 업체 제이오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전 코너의 관심 종목과 겹쳤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세비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폐배터리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어쨌든 전기차가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를 어쨌든 2020년도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보급됐다라고 한다면 5년에서 10년 내로 이 배터리 수명이 다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전후로 해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 문제가 시장에선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세비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배터리에 대한 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지는 전기차에도 기존에 사용했었던 배터리에서의 소재를 추출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2025년에는 3조 규모 그리고 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20조, 80조 이런 식으로 해마다 20%에서 40%대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비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른 폐배터리 기업들에 비해서 폐배터리 기업들에 비해서 유가금속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기술력도 뛰어나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폐배터리 업체 세비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